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아구찜하고 비슷한 형태의 아주 매콤하고 푸짐한 찜요리입니다. 닭고기와 오징어 그리고 간단한 재료 몇 가지만 있으면 푸짐하고 맛있는 찜요리를 가정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요리 스킬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인기가 상승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종류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메인이 되는 닭다리살 수입산입니다. 크게 두 장 준비했고요. 오징어 한 마리, 그 양파, 대파 흰 부분, 그리고 버섯 종류 적당히 아무거나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진간장, 미림, 아주 매운 청양고춧가루, 그리고 일반 고춧가루 준비했고요. 고명으로 사용할 미나리 조금, 다진 마늘, 그리고 요건 쇠고기 다시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물찜 맛을 좀 내려면 조미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굴소스, 그리고 숙주는 넉넉하게, 재료는 이게 답니다. 닭고기 해물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뭐 해물이 들어간 해물찜, 아구찜 이런 요리들은 그 굵은 콩나물을 쓰잖아요. 두절 콩나물이라고 해서 그 머리 부분을 없앤 그 줄기 부분만 있는 굵은 콩나물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제가 오늘 그 콩나물 대신에 숙주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 그 두절 콩나물이라고 불리는 그 찜용 콩나물은 소량으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 요리를 해 드실 때 그런 콩나물을 소량으로 구하시기가 어려워요. 또 일반 굵은 콩나물을 구하시게 되면은 머리를 다 따줘야 됩니다. 머리가 좀 크잖아요, 콩나물도 굵다 보니까. 그 콩나물 머리가 좀 많이 씹히면은 좀 뭐랄까, 어떤 해물찜스러운 그런 맛이 아니라 콩나물 볶음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머리를 다 따야 맛이 좋죠. 근데 이 숙주는 맛과 향도 괜찮으면서 머리 부분이 다 있지만 머리가 단단하게 씹히시라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오버쿠킹이 돼도 질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숙주를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숙주로 만드는 버전으로 알려드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 맛도 좋습니다. 먼저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그때그때 양념을 바로 해버리면은 조금 뭐 좀 더 짜게 할 때, 좀 더 싱겁게 할 때 좀 어려워져요, 조절하기가. 그러면서 물량이 너무 과하게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양념장을 딱 만들어 놓고 요리를 하다가 중간에 양념장을 좀 더 추가하면서 간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볶음이라든가 찜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할 때는 그 기본이 되는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양념장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량컵은 소주잔과 같은 양이 들어가는 60ml짜리 계량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간장 하나, 미림 하나 넣는데요, 미림이든 미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 편하신 거 하나 넣으시면 돼요. 굴소스 1/2 1/2만 넣겠습니다. 아주 매운 청양고춧가루 절반만 넣을게요. 일반 고춧가루는 하나 넣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곱게 갈려진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고운 고춧가루를 쓰는 게 나중에 음식의 색깔을 좀 더 이쁘게 하는 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없으시면 일반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냥 평범한 고춧가루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진 마늘도 절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미료를 좀 넣어주는데요, 오늘 준비한 조미료는 쇠고기 다시다입니다. 아니면 제가 전에 보여드린 뭐 연두라는 그런 액상으로 된 조미료 있다, 그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조미료는 조금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해물찜 맛이 좀 안 나거든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밥숟가락으로 한 3분의 1 정도 잘 섞어주시고요. 완성된 양념장은 잠시 옆에 두고요. 자, 재료들 손질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닭고기는 수입 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지방들을 좀 제거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국내산 닭을 준비하셨다 그러시면은 껍질 벗기지 않고 그냥 통째로 그 잘라서 요리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요리했을 때 닭고기의 잡내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탁한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껍질을 제거하고 지방을 좀 제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살 부분을 조금 날리더라도 지방을 잘 제거해 주세요. 뭐 가위로 하시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뒤집어서 가운데를 자르신 다음에 이 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 방향에 맞추어서 약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작게 썰으시면 분리돼서 작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큼직큼직하게 결에 따라서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찜요리니까 건더기가 너무 작으면 좀 볼품이 없어요. 자, 닭고기 준비됐고요. 다음 오징어 손질하겠습니다. 오징어는 마트에서 내장 제거해달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손질해주니까 그거 이용하시는 게 좀 편해요. 자, 다리 부분은 뭐 하나나 두 개씩 이렇게 잘라주시고, 오징어 몸통도 머리 먼저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갈라서 몸통을 펼쳐주시고 안쪽에다가 칼집을 좀 넣어주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체크무늬로 뭐 바둑판 무늬처럼 이렇게 칼집 넣어주신 다음에요, 가운데 자르시고
너무 작지 않게 큼직큼직하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어슷하게 약간 볼륨 있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뭐 닭고기 해물찜이라고 해놓고 해물은 얘밖에 안 들어가요. 머리 부분도 대충 좀 잘라주시고 자 손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다음 야채 손질할게요. 양파 하나는 너무 많습니다. 절반 정도면 충분해요. 양파는 건더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맛을 조절하는 양념에 가까운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굵지 않게 좀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파는 건더기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썰을게요. 얇게 썰면은 다 풀어져 버리니까 좀 크게 썰어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먹기 좋게 뜯어서 그냥 놔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버섯 많이 드세요. 자 요거는 전에 제가 자주 보여드린 만가닥이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요것도 좀 많이 넣을게요.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하겠습니다. 팬은 좀 크고 넓은 걸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뚜껑이 있는 게 좋습니다. 불 켜시고요. 팬이 가열되면은 닭고기를 먼저 넣습니다. 기름은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닭고기에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했어도 아직 지방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볶다 보면은 지방이 나오거든요. 닭고기를 이만큼 볶는 데는 충분하니까 기름 넣으실 필요 없어요. 겉면이 약간 타듯이 살짝 태우세요. 자, 닭고기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색깔을 띠면은 그때 준비한 재료들을 다 넣습니다. 오징어 넣어주시고요. 뭐 양파, 대파, 버섯 준비한 거 다 넣으세요. 그리고 살짝 볶아줍니다. 아, 여러분이 사용하는 팬이 만약에 코팅이 안 돼 있는 거라서 눌러붙고 이런다면은 식용유를 약간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냄새 왜 이렇게 좋아? 한 1분 정도 볶아주신 다음에 물 400ml 넣습니다. 뚜껑 덮고 한 5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자, 4분에서 5분 정도 끓인 후입니다. 여기에 미리 준비한 양념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다 넣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짭니다. 무조건 짜니까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밥숟가락을 이용해서 한 4개나 5개 정도 넣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간을 보고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더 넣을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저는 밥숟가락으로 5개 정도 먼저 넣겠습니다. 자, 잘 섞어준 다음에 간을 볼게요. 약간 싱거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간을 맞춘 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그동안 그 찜을 찍어 먹는 소스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밥숟가락으로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물 2개, 간장 하나, 식초 하나, 설탕 하나, 여기에 와사비 약간 넣어줘야죠. 자, 찍어 먹을 소스 만들었습니다. 자, 물을 400ml밖에 안 넣었는데 야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국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전분을 먼저 넣겠습니다. 보통 찜 요리는 콩나물까지 다 넣은 다음에 다 완성한 단계에서 마지막에 전분을 넣어서 살짝 이렇게 버무리면서 완성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정용 화력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콩나물이 금방 숨이 죽어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숯줄을 넣어야 되는데 그 숯줄을 먼저 넣고 나중에 전분을 넣으면은 숨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또 버무리면서 자꾸 숯줄을 건들기 때문에 좀 상처가 나면서 많이 물러지죠. 반대로 하겠습니다. 전분을 먼저 넣어서 농도를 맞춘 다음에 걸쭉한 소스에 숙주를 마지막에 넣어서 한번 살짝 볶아주는 걸로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료 소개할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전분은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전분 넣을 때는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찔끔찔끔 넣어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살짝 넣어서 저어주시고 너무 묽으면 소스가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나중에 좀 국물이 많은 이상한 찜 요리가 되니까 약간 좀 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숙주에서도 물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묽어지거든요. 자, 상당히 되직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준비한 숙주 다 넣겠습니다. 꽤 많은 양이죠? 자, 숙주 넣은 다음부터는 좀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섞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색깔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시면 고춧가루를 더 첨가하셔도 괜찮아요. 약간 더 칼칼하고 좀 더 거칠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죠. 하지만 뭐 깔끔한 느낌을 원하시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뚜껑 덮고 약 30초, 40초 정도 익히겠습니다. 숙주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려요. 숙주 자체의 어떤 특유의 향이나 비린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신 분은 이 요리가 안 맞을 겁니다. 그러신 분은 숙주 대신에 콩나물 넣으시면 돼요. 자, 숙주와 숨이 적당히 죽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자, 여기 마무리로 미나리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저는 찜 먹을 때 미나리를 요리할 때 같이 안 넣고요. 위에 고명처럼 올리는 편입니다. 깨나 후리가 깨 있으면 좀 뿌려주면 좋고요.
자, 완성됐습니다. 아주 쉽죠? 간단한 재료로 아구찜처럼 아주 멋있는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닭고기 해물찜 먹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재료와 쉬운 요리법으로 또 괜찮은 요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닭고기 해물찜이라고 하지만 사실 해물은 오징어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향 자체는 뭐 해물찜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야죠. 뭐 아구찜이나 해물찜의 백미는 역시 콩나물이죠. 오늘은 콩나물 대신 숙주가 들어갔으니까 숙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미나리가 숨이 좀 죽어야 되니까 밑으로 조금 숨겨주시고 저는 이런 찜 요리는 약간 좀 슴슴하니 좀 짜지 않은 게 좋거든요. 제 입맛은 딱 맞습니다.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니까 좀 싱겁다하게 판단되시면 양념장 남은 거 더 넣으시면 되죠. 야, 이거 숙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술안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스에 흠뻑 적셔서 미나리도 좀 얹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미나리 참 좋아해요. 아, 닭고기. 저는 오늘 수입산 닭고기 썼습니다만 여러분 요리하실 때는 국내산 한번 써보세요. 국내산이 훨씬 더 풍미가 좋습니다. 대신 국내산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이거랑 비슷한 양 만드시려면 새내장 넣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소스에 찍어서 연골 부분이 씹히고 있습니다. 이거 혼자 먹기 미안한데 이거. 다음 버섯, 푹 익은 대파와 함께 소스 퐁당. 확실히 숙주는 익히는 정도를 잘 결정해야 돼요. 흙냄새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숙주의 향 있지 않습니까? 숙주 싫어하시는 분이 싫어하는 그 향 전혀 없어요. 오징어는 전체적인 맛을 위해서 좀 오래 익히니까 어떤 보들보들한 그런 식감은 못 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맛이 녹아났기 때문에 오징어 한 가지만으로 거의 뭐 해물찜 맛이 납니다. 숙주랑 닭고기랑. 이 정도면은 뭐 친한 친구 불러가지고 한 두세 명이서 안주하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물에 밥도 비벼 먹어야죠. 한잔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소주입니다. 소주인데 병이 워낙 커가지고요 조금 담아온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 흔한 소주는 아니고 조금 비싼 건데 향이 끝내줍니다. 오,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국물. 아, 우리 국물이 가벼우면서 깊은 맛? 그런 맛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밥을 비벼 먹거나 뭐 볶아 먹거나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확실히 양념장을 더 넣어야 돼요. 지금 상태는 그냥 먹어도 술안주로서 괜찮을 만큼 슴슴한데 뭐 밥이 첨가되면 확실히 싱거우니까. 매운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춧가루 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그대로만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레시피는 여러분 마음속에. 뭐 고기나 오징어도 좋지만 숙주가 제일 맛있네. 혼자 먹으니까 남어. 이 독한 걸 왜 먹나 몰라. 너밖에 없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 요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찜 종류의 요리가 가격이 좀 비싸고 집에서 해먹기에는 들어가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손질이 좀 어려워요. 저런 풍미에 저런 스타일의 요리를 가정에서 쉽게 간편하게 만들어서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오늘의 레시피가 만들어진 겁니다. 닭고기 조금하고 오징어 한 마리만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요리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